저는 울기입니다. 지금 좀 커보니까 우는 거를 참는 건참안 좋은 건것 같아요. 울고 싶을 때는 좀 울어야 쌓는 것만큼 나쁜 건 없는 것 같아요. 저는 무조건 열어봅니다. 궁금한 건또못 참는 성격이라 흥부와 놀부 이야기를 알고 있는 저라면 무조건 열어봅니다. 괜찮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다면 11시쯤 여유 있게 빠져나온다라고 얘기하겠지만 딱제 성격은 11시 59분에 나와요, 저는. 딱 위험한 타이밍에 항상 전 출근도 그렇게 해서. 솔직하게 말합니다. 그래도 거짓말은 안 하는 편이어서. 만약에 금도끼가 내 거라고 해서 받아갔어도 평생 찔리면서 살았을 거예요. 그렇게 뭔가 눈치 보면서 사는 삶을 별로 좋아하진 않아서요. 사진 찍고 지나간다. 저는, 사진 찍고 지나갈 것 같아요. 깨우는 것도 재밌을 것 같고, 깨울게요. 저는 깨우겠습니다. 토끼를 깨운다. 있는 그대로 모습으로 왕자를 만난다. 하겠습니다. 다른 모습이 되어 만났을 때 원치 않을 수도 있으니까요. 시간이 많고 돈 없는 배짱이가 저는 좋아요. 글쎄요, 사람마다 이게 보는 시각 차이가